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예, 요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좀 1% 올라갔다 0.8%포인트 떨어졌다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네. 가끔씩 보도가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69시간 노동제에 대한 그 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혼란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그렇게 된다고 하죠. 그만큼 노동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가장 뜨거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꼭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리겠다라는 그럼요. 목적으로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요새 시간이 없으실 텐데. 아, 시간은 뭐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다행입니다. 그런데. 네. 뭐 일단은 요새 노동계 문제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부의 노동 그 이 안에 대해서 반발이 크죠. 반발이 크죠. 네. 예. 그래서 그 일단은 뭐 MZ세대와 이 노동 현장에 있을 때 MZ세대의 멘탈리티와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세대들의 노동자의 어떤 사고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세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 노동으로서의 입장은 그 같지만 그 처해 있는 그 입장에 따라서 조금 뭐 다른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쪽에서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두고 개혁이라고 칭하고 있고 우리 노총 입장에서는 개악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자, 기업의 경쟁력이든 무엇이든 끌어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로시간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시는 건가요? 예, 유연화 자체에 대해서 그 반대하고 있습니다. 폐기되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첫째는 그 저 특정한 시기에 그 69시간 노동이 가능한 그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유연화로 이야기하지만 실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불규칙한 노동 시간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를 하고요. 아까 또 저 정부에서 발표할 때는 획일적인 그 노동 시간의 그 규제보다는 기업과 노동자들한테 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노사 합의로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노동 시간을 어떤 특정한 시기에 많이 일하고 이런 것은 기업의 그 저 계절적인 요인이나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 갖고 저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늘리는 거지 노동자의 편이나 노동자의 입장에서 그 접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양쪽의 선택권을 준다고 하지만 기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현재같이 노동이 그 열악한 입장에서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연결돼 노동 문제와 연결돼 있는 입장에서 노동자가 당당하게 자기 노동 시간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그 노동 시간의 주도권을 그 기업이 갖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봐도 과거의 그 저 고도 성장과 그 압축 성장의 시기에는 장시간 저임금이 그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과거에 검증됐지만은 과거에 이런 부실한 입장을 계속 가져가는 것은 지금과 같이 그 저성장이 오래 지속되고 산업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그 저력을 믿고 모든 그 국민의 그 지혜를 마서 새로운 그 지속 가능한 새로운 그 산업 경쟁력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과거를 그 답습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세계적인 추세나 그 시대의 흐름 역시 노동시간 단축이 대의 아니겠습니까? 또 사회적 노동시간, 장시간 노동은 그 노동사의 과로사나 건강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또 노동자 개개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없고 국가 소멸론까지 얘기되는 그 저출산 문제 이런 거에서도 상당한 그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그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하루빨리 그 이런 것을 폐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정부가 최대 69시간 예, 예. 노동제를 나온 것이 나름대로 이유는 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첫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우리 하면 영세 사업장이요. 그거는 사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5인 미만 이하를 우리가 영세 사업장이라고 부르는 건 국제 공통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첫째 그 노동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주 52시간 하면 우리 투잡되게 생겼다.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지 시간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고요. 두 번째 사업장에 거기 있는 사업주들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른바 사장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자체도 사실 노동자하고 진배 없는 그런 경제적 환경을 견뎌내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또 69시간, 최대 69시간제를 주장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양대 노조 중에 하나를 이끌고 계신 위원장으로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 현장에 갔을 때 영세 사업장의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분들도 거기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예. 그분들도 우리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노총 같은 그 중요한 노동단체가 왜 노동시간을 자꾸 단축하려고 하냐. 예. 노동시간을 연장을 해줘야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같은 그 임금으로는 조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 생활은 힘들어진다. 이런 예. 현실을 왜 고려하지 예.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장시간 노동이 좋으니까 길게 일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먹고 살 만큼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예,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의 요구대로 장시간 노동으로 그분들의 삶을 지킬 게 아니라 정부가 또 다른 임금이나 이런 쪽에 그 보장책을 가져가야 되고 예. 또 임금이 모자르다면 사회적으로 그분들의 생활을 뭘로 낫게 해드릴 건가 공공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 복지 역할도 있을 테고 뭐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료라든가 주거라든가 돌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회의 그 공공 영역에서 그분들의 좀 힘든 삶을 덜어지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현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장시간 노동으로 이렇게 니네가 원하는 거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주 그러니까 복지를 예. 늘리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예. 거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사실 노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사업주도 어렵고 노동자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력이 안 되는 그 사업주고 새로운 인력 고용하고 노동시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죠. 그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그렇죠. 또 노동자 입장에서도 회사 어렵고 그러니까 니네들은 먹고 살려면 장시간 노동 건강을 잃든 사회적으로 의미 없는 삶을 살든 노동에 어떤 보람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당신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라 예. 이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제3의 대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것은 정부가 일방적인 그 정책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사회 주체들하고 이런 우리 사회의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부 정책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또 사회의 중요한 그 주체들 노동시장 내에서도 좀 더 정규직이고 대기업 다니면서 더 많은 연봉 받는 사람들은 그럼 사회적으로 어떤 것을 내려놓고 예. 어떤 책임을 다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참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미래로 나가고 사회의 이런 중요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게 노총의 입장인 겁니다. 예. 예. 최근에 경사노위와는 예. 소통이 원활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원활히 되지는 않는데 뭐 예. 경사노위 위원장님께서 어떤 행사장에서 만나고 이런 김무수 위원장 예, 예. 노동에 대해서 명확한 존중 입장을 예. 가지고 있고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너무나 절실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셔가지고 예.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민노총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민노총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나, 애초에 시작할 그렇죠? 때부터 들어오지 않았고 예, 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예.
최근에 그 국민의힘에서 경산호위법 개정안 곧 발의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자 위원 자격을 청년이나 여성으로 늘리는 것. 근데 이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면 지금 양대 노총, 그러니까 한국 노총의 영향력을 조금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얘기를 그 많이 들었고요. 또 뭐 한편으로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경산호위뿐만 아니라 정부 위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게 한국 노총이 63군데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한국 노총이나 민주노총이 너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도 그저 상공회의소나 저 경총이 그저 독식하고 있잖아요. 모든 위원회. 이것은 그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 모든 그 위원회의 역할이나 활동이 노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을 대표하는 그 양대 노총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그 독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지 한국 노총이나 그 민주 노총이 일부 조직 노동만 대변을 하고 전체 다양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원회 그 한국 노총이나 민주 노총이 만 다 이렇게 독식해 다 참여해야 된다 이런 고집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또 한국 노총 내에도 그 조직 노동이지만 요새 조직이 확대되고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비정규직 여성 청년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갖고 그런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경산호의 대표성을 갖는 게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뭐 그런 의견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조직률과 연관해서도 14%밖에 안 되는 그 조직률을 가지고 과도하게 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뭐 이런 데에 참여를 정부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그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만 명이 좀 안 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라고 하지만 다 그 대기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청년의 입장을 대표하는데 한계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노조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그런 노조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좀 확대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같은 비판이라면 그런 이야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의 목표는 좀 같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른 노선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노총 노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존 정치와 선긋기라든지 아니면 뭐 정부 보조금 고절, 노조 고용 세습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또 일부에서는 이걸 공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 노총이요? 입장에서는요. 전혀 공격적인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대중적이고 노동도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노총이나 민주 노총이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 이런 것도 그때 상황에서 필요가 있었고 조직적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또 새로운 노동조합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고 지나치게 노동자의 직접적인 현실의 문제를 떠나서 적고 이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은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 조직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자의 다양한 생각을 나하고 생각이 방향이 같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회계장부 공개 가지고는 좀 생각이 또 다양하게 있으실 것도 같은데요.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게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정부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나라 사랑 이 도움인가요? 기재부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철저하게 감독되고 있고 또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계사 공인회계사 두 명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의 철저한 감사를 받고 그 내용 또한 명확하게 정부 관련 부처에 보고를 합니다. 한국노총이. 그래서 그래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지나칠 정도로 그래 하고 있고요. 일반 회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일반 회계라는 것은 그 소속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를 갖고 그것을 이제 조합원들로서 운영한 예산과 결산 이런 것을 정부에 보고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내부 회계도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외부 감사 한국노총 같은 경우도 2인 포함해서 6명의 회계 감사가 철저하게 감사하고 있고 매 시기마다 그것을 조직원들한테 다 공개하고 있고 일반 조합원도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에 이것을 보고하는 문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간섭이라고 보세요? 간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부의 활동과 자주성의 생명인 노동조합이 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고 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정부가 그 노동 개혁이라면서 그 노동조합의 부패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예. 노동조합을 고립화시키려는 노도를 의도를 노고라고는 입장에서는 이게 노동 탄압의 일환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예. 이해라 기자가 얘기한 회계의 예. 투명성만 예. 얘기를 한다. 물론 예. 충분히 투명하시겠지만 예. 이거를 공개 요구를 하고 국가에 보고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그거 더 잘 아시겠지만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 얼마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더라. 제가 그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을 많이 쓰는 노조는 이 공개하고 보고하게 돼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다 보고하고 공개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예, 그 뭐 외국 사례는 제가 자세히는 저 예. 모르겠지만 이제 한국의 사례에서 있을 저 비춰봤을 때 예. 과거에 그 저 정부가 노조를 그 정치적으로나 그 조직적으로 예. 탄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렇죠. 그때도 행정조사 이런 거 만들어서 노조에 관여하려는 시도가 있고 그랬는데 예. 노조의 해계라는 것은 단순히 그 돈의 흐름과 투명성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속에 그 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것들이 정부에 그 보고하게 됐을 때 노동의 그 자율성이나 내부의 그 저 활동 이런 것들이 그 정부에 의해 가지고 간섭을 받을 우려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노조는 그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또 현행법상 그 정부는 그 보고를 강행하고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러지만 지금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얘기했고 저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예. 법률적 근거가 지금은 저 미약하거나 그 근거가 없거나 저는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예.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아무리 노동조합 회계가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고 정부의 간섭에 우려가 있더라도 국민적으로 여론적으로 노조 지금 최근에 그 비리도 드러나고 있고 자체의 그 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국민한테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해서 사회적인 공론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뭐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활동, 예, 활동의 예.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겠죠. 예,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달지 않지만 예. 중요한 거는 지금 MZ세대의 노조라고 얘기하는 새로 고침 노조 같은 예, 예. 경우도 뭐냐면 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네. 그런데 일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발언이 굉장히 세다. 네. 예? 아, 국제정치 문제까지 거론을 하고 예? 이 한반도의 미래의 통일 문제까지 거론하고 이런 거는 기존에 있어서의 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많이 벗어난 것 아니냐. 만일 그래도 이 정치활동과 국제정세가 노동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은요 노동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나치게 그 과도한 점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이제 노동조합은 이제 노동자의 그 이익투쟁, 권리보호 이런 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노동자들도 오랜 그 조직의 경험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그 저 기업과 그 노동조합 간의 그 저 어떤 이익과 권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예. 사회, 법,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이 그 노동자의 생활에 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도 조직 활동의 방향을 그 넓혀가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과도하게 그 저 직접적인 노동 문제를 떠난 그 저 뭐 이념적이거나 그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에 그 저 과도하게 노조가 몰입하고 이런 것은 그 한국 노총은 뭐 그렇게까지 전 한국 노총은 안 예, 그렇다고 예, 예.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죠. 예. 네. 지금 이념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금 민노총에서 뭐 간첩 혐의 받는 간부 사행 뭐 구속영장 청구됐다 이런 예.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사실관계 파악을 정확히 할 수도 없고 아직 뭐 검찰에서 발표했어요, 국정원에서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그 저 재판이 끝난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뭐. 재판 중이고 지금 일부는 기소가 되고 이런 상황. 예, 얘기하기는 예. 좀 그렇지만 오랫동안 대중조직으로 활동해 온 민주노총을 이렇게 간첩 집단으로 전체를 매도하나? 아니요, 전체를 매도하는 건 아니죠. 일부 간부들이 그랬다는 거죠. 예, 일부 간부들의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아마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재판을 통해서 그게 가려지면 거기에 맞게 처벌하고 이렇게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여쭤보고 예. 싶은 게 제가 지금 뭘 찾았냐면 예. 죄송합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
이때 예를 들면 우리가 3월 10일 날 같은 경우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8일부터 9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그 이때 당시에 약간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에서 지지하는 이유를 물으면 사실은 1위가 노조 대응이에요. 17%. 이 얘기는 뭐냐면 노조에 대해서 노조의 행위가 그동안 법과 원칙에 입각한 마땅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강경 일변도. 저는 한국노총은 안 그렇다고 진짜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센 쪽, 강한 쪽에 더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이런 측면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이 노조 문제에도 법과 원칙적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호응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그 법과 원칙대로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뭐라 할 일은 아닙니다. 건설노조 이런 데도 뭐 비리가 있다면 다 엄단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거에 한국노총 저희가 그뭐 그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닌데요.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약간 착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국민 중에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노조의 그 과도한 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또 투쟁의 방법이 거칠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고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노동 전반의 그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구사하고 그런 상대인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그저 대화하고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노동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것을 또저 좋아하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그런 아까 전자의 그런 관점을 가진 국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좋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전체 지지율이 높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전체 지지율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1년 차가 안 됐죠. 근데 대충 요 시기의 지지율을 비교한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제일 좀 지지율이 떨어졌던 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그 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위, 다시 말해서 중간보다 조금 아래지만 뭐 제일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조의 그 일부의 그저 일탈 행위도 있고 이제 노조의 행위가 좀 이렇게 그 어떤 상식을 벗어나서 좀 과도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그 오해가 그 증폭돼서 그런 편견이 생겨나서 공격받는 지점도 있고 그런데요. 노조 스스로도 그저 전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거나 고립되거나 이러면 그저 조직을 왜 확대도 어렵고 조직의 자기 가치 이런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투쟁에도 그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고립되면 그 탄압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의 그 여론 이런 것을 그 중시해야 되고 왜 그런 여론이 그저 불편한 여론이 생기는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나라 전체를 그 대표하는 대통령 그 정부가 그 노동조합도 그 국민이잖아요. 중요한 그저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저 어떤 선입견을 갖고 먼저 그저 이렇게 적으로 규정하거나 완전히 그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조폭에 비유하거나 이렇게 그 접근하는 것은 그 노동자 좋은 태도는 전체 아니라고 전체를 생각합니다. 조폭에 비교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 노동자의 일부라 건설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 건설 현장에는 그 건폭 이런 표현을 쓰고 그렇지만 그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아니, 그런 생계를 데까지 일하는 그 그렇진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도 이제 일부의 그런 행위들이 있는 건데 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좀 국민을 상대로 한 사실 용어. 만약에 건설 현장에 어떤 그런 뭐 건폭이라는 용어를 쓸 정도의 상황이 있다면 이걸 정부가 완전히 그어좀어 이런 현상을 없애면 다른 노동자들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안뭐 그런 그런가요? 점도 있죠. 그래서 제가 뭐 근본적으로 그 불법행위 엄단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 건데요. 근데 건설 현장에 왜 그런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자기의 그저 공기를 앞당기거나 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노조를 그 활용하고 이용한 측면도 있고요. 또 정부가 그 중간 착취 부분이라든가 노동자 그 산업안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정부가 진즉에 개입해서 그렇지 않게끔 그 조정하고 법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럴 필요도 있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그 노조만 그 과도하게 그렇게 매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그러면 건설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는 싶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도 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제가 좀 3년 전에 그 여쭤봐요. 저첫 번째 외자선거에 나설 때그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 지금 그 비정형 노동자들 뭐 이런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그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노동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그 코로나 같은 큰 재난이 있을 때 그 사회 안전망이 그 부실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저 고통을 받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저 법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명쾌하게 보호하고 국가가 그 저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지나치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그 저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그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노동 입장에서라도 이런 분들의 입장을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함께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저 그런 문제도 예.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노란봉투법이 아직도 이제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그런 예. 상황인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제 뭐 노란봉투법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파업 부추기는 법이다. 뭐 노동자들의 그런 불법행위 이런 걸 어떻게 엄단하냐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이제 일반 그 형법이나 뭐 민법으로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고요. 실제로 그 저 노조법 2, 3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손배 가압률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 뭐 저 쌍용 자동차 때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걸 목숨을 잃은 적도 있고 또 극단적인 선택하는 노동자들도 진짜 많고. 진짜 압류 딱 집중 예, 예. 이렇습니다. 아 저는 없었죠. 저는, 아니요. 예, 예. 위원장님 말씀만이 예, 예. 아니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중에 아, 주변에 많이 있죠. 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끔 되는 게 이 법이 그 미비해 가지고 가령 그 저 사용자가 그 저 명확해야 되는데 원청에 사용자 책임 면제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원청이 그 노동자의 문제에 직접 개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청을 상대로 그 저 투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 법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매도돼서 예. 정당한 그 저 자기 권리 행사를 하는데도 그런 법의 미비점 때문에 그 불법 파업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민 형사상 그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도 문제고 또 이제 노동 그 쟁의 중에 그 노동조합은 그 노동과 관련된 그 이익 투쟁 이런 거에만 그 가둬두고 가령 그 저 뭐 정예고 반대 투쟁이라든지 여러 그 투쟁을 노동자가 그 쟁의를 할 수 있는 그 쟁의의 대상을 너무 협소하게 예. 그 저 해석해 놔 가지고 내 삶과 밀접하고 노동 조건과 밀접한데 직접적인 노동 조건이 아니라 우회적인 것에 의해서 생기는 노동 조건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 이런 것 또한 이제 자 이렇게 불법으로 매도돼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저는 그 확실하게 찬성하고 조속히 그 국회 본회의 통과돼서 빨리 이런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좀 없어지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좀 더 그 확대됐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단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파업 예. 만능주의 뭐 무조건 그 파업으로 해결하고 파업하게 되면 그 불법 행위 막 해도 다 면제부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그 노조 자체도 이제 좀 스스로 그 자제할 필요도 예. 있고 뭐 다른 법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엄중한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프랑스가 연금 개혁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네. 그런데 프랑스가 원래 파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파업 횟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프랑스를 앞질렀습니다. 파업 횟수가요? 예. 글쎄 뭐 한국노총은 제가 알기로는 1% 미만입니다. 아니 네. 한국노총이 아니고 전체를 이제 우리. 따지면 그런데 그런 측면도 사실 저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떠한 운동도 그리고 어떠한 정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는 한국노총 굉장히 지금까지 합리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잘 대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택시 하시는 분들 택시 가끔 타보면 우리 회사 한국노총에 대해서 좋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노동자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국민들의 공유된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한국노총 위원장님과 쭉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 후기 산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된 이익, 공통의 이익을 도출하는 겁니다. 공통의 이익을 도출해서 그 이익, 공통된 이익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역시 노동자의 이익과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후기 산업사회적인
그러한 이익 찾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노동운동도 바로 그런 공유된 이익,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다른 분야도 그런 이익 추구, 이익 공유에 대한 노력을 또 지원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